이거 넣어서 잘라줘.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 생활입니다. 짠, 짠. 이번 여름 저희 비즈 만들기 시리즈 재밌게 보셨나요?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발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찌 만들기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먼저 메인이 될 스마일 펜던트를 준비해 주시고요. 좀 포인트가 될 만한 이 링 펜던트를 또 준비해 주었습니다. 발찌기 때문에 팔찌로 만들었던 것보다 좀 더 긴 사이즈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무지개 색깔 비즈들을 준비해 주었고요. 흰 색깔 시드 비즈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희 비즈 만들기에 꼭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우레탄 줄과 가위 그리고 강력 본드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레탄 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발목에 한번 감아서 조금 넉넉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정도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한 25cm에서 30cm 정도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레탄 줄의 끝을 묶어주세요. 자, 한 번 정도 매듭을 지으면 큰 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묶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 정도로 좀 단단하게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알록달록하게 비즈를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의 비즈를 꽂아주신 다음에 스마일 모양의 펜던트를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으셨으면 꽃 만들기 방법을 응용을 해볼 건데요. 비즈로 꽃 만드는 법을 아직 모르신다면 이 오른쪽 위쪽에 있는 꽃 만들기 영상을 보고 오시면 휴지심으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꽂았던 빨간색 줄을 관통을 해줍니다. 역시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 위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일을 동그랗게 감싸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쪽을 또 만들어 줄 건데요. 다섯 개를 꽂아 주도록 할게요. 또 다섯 개를 꽂아 주신 다음에는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싸면 되겠죠. 이 스마일 밑에 있는 연두 색깔 펜던트 쪽으로 우레탄 줄을 통과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당겨볼게요. 짠! 짠! 이렇게 하트 펜던트를 중심으로 시드 비즈가 동그랗게 감기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즈 발찌 만들기의 포인트 작업은 끝났습니다. 나머지 쪽을 흰색 비즈를 쭉 감아주도록 할게요. 저는 꽂다가 얘도 같이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비즈가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걸로 쭉 한번 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이 정도를 꽂아주었습니다. 몇 개 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0개 정도 꽂았나? 좀 많이 꽂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 파이프 모양의 펜던트를 한번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휘어 있어도 얘를 계속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완성이 되는데요. 약간 발 복숭아뼈 위쪽으로는 이렇게 스마일 모양의 꽃 펜던트가 보여질 거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파이프 형태가 보여지게 될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발목의 길이에 맞춰서 다시 이 흰색 비즈를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뭐 사이사이에 좀 색깔 있는 걸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한번 비즈를 꿰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듭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잡고 이제 두 번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듭은 최대한 좀 멀리서 지으신 다음에 살살살살 당겨주시면 돼요. 매듭을 지으셨으면 그냥 이렇게 당기시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해서 두 줄 두 줄을 같이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매듭이 작아지고 단단해집니다. 병뚜껑과 이쑤시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붓타입의 순간접착제를 쓰시는 분들은 바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처럼 그냥 집에 있는 순간접착제를 쓰실 경우에는 못 쓰는 병뚜껑이나 플라스틱에 한 방울 떨어뜨리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당겨서 요 보이시는 매듭 부분에만 살짝살짝
순간 접착제를 이쑤시개로 콕콕 찍어서 발라주도록 합니다. 주변에 우레탄 줄에 접착제가 묻게 되면 이 줄이 단단해져서 툭 끊어져 버려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후후 불어서 잘 말려준 다음에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짜잔! 이런 식으로 발찌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착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걸을 때 안쪽 바깥쪽 보이는 모습이 좀 다르니까 다르게 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서 또 찹찹이가 만들어 본 발찌인데요. 포인트를 살짝 주었고요.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좀 특이한 비즈를 사용했어요. 약간 원통형으로 좀 길쭉길쭉한 비즈를 사용해서 조금 알록달록하게 꾸며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즈를 한 다음에 오링을 활용해서 예쁜 펜던트를 매달아 주었습니다. 심플하게 만들고 이렇게 펜던트로 포인트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링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 마스크 줄 만들기 할 때 좀 여러 번 보여드려서 생략하고 이렇게 완성 작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 본 발찌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름의 막바지 예쁘게 집에서 만들어서 착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병뚜껑과 이쑤시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쑤시개 준비해 주시고요. 다시.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